비누국자 비벽제 만들기예요. 먼저 비누에 대해 알아볼까요? 최초의 비누는 언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이번 600년 전에는 비누의 주재료인 염소, 기름과 그 나무 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비누를 쓰면 왜 깨끗해질까요?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 결합되는 거예요. 이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실험 준비물은 우와! 자, 베이킹소다, 주석산, 우연산, 물, 오일, 그 다음에 빈통, 그 다음에 숟가락, 식용색소가 필요한데요. 식용색소는 꼭 안 해도 돼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연산과 주석산을 베이킹 소다에 넣고 섞어줄게요. 이게 잘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산성과 염기성이 섞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섞은 곳에 오일과 물을 넣어줄게요. 6방울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색깔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5, 6, 6. 네, 이제 잘 저어줄게요. 식용색소와 잘 섞게. 향이 참 좋네요. 이거 멜론 향이에요. 멜론 향. 제가 먼저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빈통을 준비해주세요. 골고루 섞어야지 예쁜 색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색이랑 똑같죠? 아까 전에 화학반응 엄청 멋졌어요. 화성폭발처럼 팍 나왔어요. 자, 이렇게 예쁜 색이 만들어지면 여기 빈 용기에 담아주세요. 네. 담아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누를게요. 지금 이게 굳혀야지 물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한 24시간 동안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자, 근데 저희가 완성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 만든 거예요. 자,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보이시나요? 우와! 보이시나요? 여기 중화 반응이 일어나요. 소리 들리시죠? 우와, 빨간색으로 물이 변했어요. 근데 원래 빨주노초로 만들었는데 빨간색으로 완전 시원하네요. 우와! 나도 시원. 오! 여기 엄청 시원하네. 오! 우와, 넘쳤어. 넘쳤어요. 자, 그런데 환경오염 때문에 비누를 조금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친환경 비누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플랑크톤 비누라든지 생물 뿌리 비누, 안 그러면 필터 비누를 만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연우, 김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